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말씀입니다. 48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야훼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야훼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들이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게 내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과연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고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함께 읽으실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날인데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잴 수 있다면 누가 잴 수 있을까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분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입술로는 부르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촉구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야훼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야곱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데 그들의 삶에서 말씀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진실과 공의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예배당에서는 좋은 땅처럼 보이지만 일상에서는 길가 밭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지만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자부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완고하다. 본문의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완고하다고, 목이 쇠의 힘줄처럼 단단하게 굳었고 이마는 노쇠와 다를 바 없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목도 딱딱하고 머릿속도 굳은 거죠. 마음도 딱딱하고 목은 굳었고 머릿속도 굳은 이스라엘은 교만하며 방자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을,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경고를 주신 거예요. 앞날에 대한 경고를 주신 거예요. 미리 일어나기도 전에,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고하게 하시고 그 예고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으로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봐라, 내가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러이러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말하지 않았냐. 내가 미리 말했던 것은 너희들이 우상이 이렇게 했다고 말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쉽게 얘기해서 깨달음을 주시려고, 우상의 헛된 것을 폭로하시려고, 이스라엘이 우상이 이 일을 행했다고 한마디의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옛적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일어날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기를 주님이 원하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이 완고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기 위한 새 일을 준비하시는데요. 처음 듣는 일을 주님이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일들은 지금 계획된 것이다. 창조된 것이다. 옛 일이 아니라 이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일을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이 새 일을 역사적으로는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고,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일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로 새긴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새기겠다, 지워지지 않는 언약이다, 사람들이 돌로 새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역사를 이루신 사건, 그 새 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지만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삶이 퍽퍽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등 인생의 고난이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이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연단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난의 풀에, 풀문불에서 연단을 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문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연단이 뭡니까? 연단. 그냥 우리가 쉽게 쓰는 단어잖아요. 연단 받는다. 연단.
곰곰이 제가 묵상하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어떤 그 광물을 캘 때 그 광물에 가치가 있어야 그것을 연단이라는 제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가치 있는 금속을 뽑아내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제련이고 연단인데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무리 봐도 연단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악한 죄를 반복하여 지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은 아닌, 망해도 한 말 할 말이 없는 이스라엘.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이는, 은 같은 그 가치 있는 것들만 좀 연단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도 쓸모없는 이 돌멩이 같은 이스라엘을, 돌덩어리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라도 연단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조그마한 어떤 가치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고난의 풀무불로 연단하는 것, 여러분 연단받는 우리가 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연단하시는 분이 훨씬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원래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멸절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우리를, 예수님 믿는 우리를 그냥 가치 없는 어떤 돌덩이처럼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번데기를 벗고 나온 나비가 아름다운 것처럼 그 돌멩이 같은 모습이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단받은 뒤에 나오게 될 멋진, 뭐 세상이 표현할 수 없는 멋진 것을 여러분 안에 주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훼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백성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뭐라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보면 1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멩이 같고 은처럼 귀해 보이지도 않지만 내가 내 이름을, 야훼 이름을 너 안에 넣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연단하는 한이 있어도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할 것이고 너는 내 영광을 위한, 내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또 다른 축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고난받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고난은 또 다른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금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연단받고 있습니다. 혹시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무 어려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풀무불의 과정 우리 혼자 겪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금같이 순금같이 될 여러분의 미래에 소망을 두시고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 속에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